안녕하세요. 호텔에서 조식 담당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김영미입니다. 코로나19로 2년 넘게 사회가 전반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. 이렇게 길어질지는 어느 누구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. 코로나19로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서로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서로 힘들어도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, 국가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각자 마스크 쓴 상태로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 또한 코로나19의 대응 관리에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. 이 상황은 나라 때문이 아닙니다. 또 혹은 사회 구조 현상 때문이 아닙니다. 누군가를 탓하지만 말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. 두 번째로 저는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직업 외에도 틈틈이 열심히 알바를 쉬지 않고 해서 오히려 수입이 늘어났답니다. 이렇게 노력하면 이 어려운 코로나19도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시다.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-7733-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.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수 있습니다.